수고하십니다. 어우 추워. 추워. 다른 나라 때 덥네요. 와 근데 용인에도 이런 펜션이 있네. 그죠? 아, 구름한 점 없어 이쪽. 뭐야 여기? 와. 고동이 형, 거기 마이크 없어가지고 거기 혼자 계시면 안 된대요. 카메라도 없어요. 빨리 오세요. 마이크 없어. 레드 카페. 나 준비했어요. 카페. 어우 시원하. 설레음이야, 설레음. 수근아, 우리 옛날에 여기 한번 와보지 않니? 아니 왜 가려? 아니 뭐한 짓이지? 불러놓고? 자꾸 이렇게 비현자적이면 집에 간다. 들어가세요. 뭐 하는 짓이지? 아니, 기업자적이면 다시 집에 간다. 박수 없는데가 게임하고 한번 와, 진짜 내는 하기 딱 좋은 시스템이다. 정말이. 어? 자, 그래서 야, 우리 뭐든지 가나 되기도. 야, 살짝 축구해 되겠는데. 와. 야 진짜 18시 와 스타트해서 27 딱 끝. 안 남았잖아. 띠리리띠리 끝. 6시 8시 어떠세요? 아 6시부터 6시부터 딱 2시간. 야 오케이 그래 딱 끝나고 바로 딱 가시죠! 막! 좀 많이 늦어졌어요, 6시라고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선수분들하고 사귀었는데. 여러분이 저희한테 준 2시간 준비한 것들 여러분한테 즐겨보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오케이. 각오해 주시고. 각오라는 게 무슨... 각오하라고요. 네?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각오... 각오요? 저거 기분 나쁘네요. 각오를 하라고? 뭔가 각오를 다지신다 이거는 아주 빡세게 하겠다는 건데 뭐 흑심 품고 하는 건 아니죠? 이 2시간을 아니 즐겨보려고 하는 거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이. 여러분 첫 번째 코너 일단 여러분 저희한테 2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코너는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어. 첫 번째 코너는 저희 일단 식사해야 되니까 예. 오늘 저녁 메뉴 궁금하시죠? 네. 네, 비빔밥이에요. 오! 자, 들어오세요. 빨라. 와! 육회요? 와! 와! 와, 엄청 빨라 근데. 참기름. 뭐야? 이렇게 순식간에. 뭐야? 어이. 아니 앞으로 이렇게 방송해야겠다. 이렇게... 준비 잘하네. 엄청 빨리 하네. 야 뭐야 이거. 자 조심 아시겠죠? 인물 퀴즈 할 거고요. 틀릴 때마다 하나씩 뺄 거예요. 아 왜 또 인물 퀴즈예요 갑자기. 아. 특히 저 밥은 여기 경기도니까 이천 쌀밥이에요. 오, 밥은 제고기. 아니 뭐가 뭔지 다 뭐 필요하지 않나요? 네. 설명. 설명 안. 아, 짚어봐 주세요. 아 그래. 아니 뭐 불고기는 어디 불고기예요? 네? 근처에 샀어. 아니, 육회, 육회는 육회. 어디야? 육회. 다 근처에 샀어. 우리나라 전국에 야, 육회공.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저희한테 기회 주신 거니까 특별히 저희도 저 고추장 이름 참기름은 그냥 드릴 거예요. 콩나물이랑 저 무채랑 그냥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 근데 우리가 또 다 깔 수 있다는 하나라도 따면 된다 얘기죠. 하나. 여러분 성공한 그 시점에서 남아있는 거 가지고 비벼서 드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알아주세요.
오늘 안 하고 그냥 갔으면 저녁 맛있게 우리끼리 먹을 수도 있었다는 거. 뭐 이 두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에요. 하호. 자, 누구부터 갑니까? 가자. 기는 가자. 기선 제압이 중요하거든. 오늘은 저희 그냥 퍼펙트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냥 직진입니다. 그냥 오늘은 다 한 번에 끝냅니다. 실패 안 하시고. 자, 가볼까요? 네. 자, 은지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조정치. 어? 땡! 하나, 둘, 셋. 조정치. 어? 땡! 어? 땡! 조정이란 조정. 조정까지 알았어. 너가 나도. 조정하니까 조정. 죄송한데 변명할 시간 없으니까 하나 빼주실 거예요. 지연이 뺄게. 열무 있으니까 시금치로 갈까? 그렇죠. 시금치. 고기야, 고기 너무 많아. 아니, 계란 후라이 주는 사실. 아, 비빔밥에 계란 후라이를 뺀다고? 근데 시금치 빼자. 시금치 일단 시금치로 가자. 아, 시금치 빼고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나 미안한데 나는 이 시간이 제일 웃겨. 어차피 다 뺐는데 고르는 게 난 제일 웃긴 것 같아. 그거 다 가져가세요, 그냥 팔에 닿는 거. 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건 마지막 생명이에요. 형, 꼬마, 꼬마. 고기, 고기 빼, 그래. 후라이 어때, 후라이? 왜요? 야, 고기랑 후라이를 바꾼다고. 이 비빔밥에 고기 안 들어가요. 그냥 반찬이지. 나물들만 있으면 돼요. 어? 저부터? 아, 지현이부터 한 번. 지현이. 네. 아, 은현 씨 얼굴. 야, 우리 한 번도 못하는 거 아이가? 스타트도 못해. 자,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고, 고, 고. 조커. 오케이. 와, 아, 나 저 배우 얘기하는 거. 오빠. 하나, 둘, 셋. 종이. 종이. 낯설기론 감방 생활. 밥 사주는 누나. 어, 맞아요. 봤어. 완전 그 완전 적인데. 이렇게 빼 이렇게. 너무 죄송하네. 꼬막 빼 꼬막. 야, 꼬막을 왜 빼? 꼬맥, 꼬막 빼, 꼬막 비빔밥! 제가 뺀 거 아니에요, 제가 뺀 거 아니에요. 제가 뺀 거 아니에요. 오로지 그 꼬막 비빔밥 때문에 강릉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아쉽지만 여긴 용인. 지금 야채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꼬막이 별 몇 개 없더라고요. 이게 꼬막은 지금 너무 제철이야. 제철이라서. 아, 난 이게 너무 웃겨. 꼬막 빼 싸우고 있어요. 뭐 꼬막은 아닌데, 꼬막은. 자, 누구부터 할까요? 피오, 피오부터.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박준영! 오, 박준영 선배님. 뺑! 노사연. 아, 노사연. 하나, 둘, 셋. 문세. 저, 우와. 잠깐만, 왜, 잠깐만. 이문세, 이문세 선배님? 문세? 아니, 전혀. 오, 전혀. 전혀 뭐요? 아니 잠깐만, 아니 이게 그게 아니라, 아니 아 그게 아니라 지금 TV 틀면 제일 많이 나오는 분이 아니 너는 두 분을 다 아니 홍세 선배님? 아 순간 기억 안 날 수 있잖아. 순간 헷갈릴 수 있잖아요. 헷갈린다고? 순간 헷갈린다고? 아! 이 게슈탈트 붕괴 현상 일어나가지고 야 진짜 너무 심각하다 우리 진짜. 하! 못 뺐지 또 싸우겠다. 야! 못 뺐지 싸우겠다. 어우 얘 뭐야? 그래 한번 자리 한번 볼까? 이게 그러니까는 폭탄이 언제 터지냐 그냥 순서 바꾸는 거는 OB가 쭉 쓰고 YB가 쭉 써보자고. 이 기운 나쁘지 않아. 어, 그렇지? 화이팅. 야, 형, 네. 어, 있어. 아, 너 고생했다. 근데 아까도 아, 조크 그것도 헷갈리더라고 순간적으로. 조크? 조크. 조커. 어. 어. 조커를 조크라고 하는 사람 좀. 조크라고 들었지. 그래, 너는 발음이 좋아서 좋겠다. 아니 아니. 형. 아니 조크는 너무 틀리잖아. 조커랑. 조크라고 그러길래. 자, 누구부터 갈까요? 여기요. 이쪽부터 가요. 네. 네. 어? 하나, 둘, 셋. 도널드 더. 우와! 인정! 와! 인정! 스파이더맨! 하나, 둘, 셋. 누구야? 유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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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다 그 락커 박 누구지? 박완규 선배님? 박완규 선생님 줄 알았어. 이게 타짜 때 최근에 최근 사진. 근데 이거 좀 사진이 좀 잘못되긴 그래요. 했어요. 그래요. 아니 머리가 너무. 근데 그 시그니처 그 약간 이 그게 아니. 아 난 너무 박완규 선생님 줄 알았어. 왜? 아 그냥 웃겨. 이게 하는 게 너무 웃겨. 매번. 못 뺄 거예요. 못 뺄 거예요. 결국이라도 라면 좀 주세요 이러잖아 항상. 무제 보내자. 제육 보내 제육. 아니야. 좀 제육 줘요. 야 그러면 식감이 한 개도 없다니까 송은아. 내가 열무랑 이거 열무랑. 자 봐봐 콩나물이나 무채나 비슷한 거 아니야? 콩나물. 그지. 콩나물은 있어야지. 아 근데 무채 맛있어. 무채 맛있어. 좋아하는데. 진짜. 시간 없댄다. 아무거나 같이 하시래. 지연아 네가 줘. 네가 틀렸어. 아니면 비빔밥에 콩나물은 진짜. 야 비빔밥에 콩나물은. 형 진짜 무채에다가 참기름만 넣어서 먹어봐봐. 똑같아. 맛있어. 솔직히 열무만 들어도 맛있어요. 아니 제육을 왜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육 줬으면 되잖아요. 고기 없으면 이거 소맥만 뜯어놔도 소고기만 날 것 같은데. 여기 좀 해. 야 이제 YB부터 와봐라. 오케이. 아 오케이 렛츠고. 그러면 이번에는 3개 남았으니까 편도인가요? 진짜 편도 한번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진짜로? 천천히. 하나 둘 셋. 문세현. 오케이. 하나 둘 셋. 아이언맨. 오케이. 됐어. 하나 둘 셋. 펭수. 오케이. 와 잘했다. 하나 둘 셋. 이상민. 오케이. 됐다. 하나 둘 셋. 강하늘. 박보검. 하나 둘 셋. 강하늘. 박보검. 에? 강하늘. 박보검. 박보검. 자 조용. 누구야? 와 나. 미안하다. 이제 알겠어 지금. 아, 지성 얼굴은 완전 무조건 알죠. 예. 이보영 씨 남편. 아니 근데 아는 영화 배우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지성 씨를 외쳐볼 일이 살면서 한 번도 없으니까. 형 맞추고 호동 형 맞췄으면 끝인데. 하나 둘 셋. 네, 저부터 할게요. 네. 마지막. 그러면 호동이 형이 마지막입니다. 오케이입니다. 자 이거. 이거 틀리면 끝이에요. 네. 오 선배, 아 잠시만요. 천천히 잠깐만 가 하지 마세요 제발. 네. 아. 아니 천천히 잠깐만 가 하지 마세요 제발. 네. 아. 와 나 이거는 이건 못 도와준다 이거는. 이거는 머리 선배님. 야, 규현아 이거는 진짜 못 도와주겠다, 진짜. 나 진짜 놀랐어. 진짜 밥 대신 물에 퍼먹어라, 진짜로. 와. 지금 생각났어? 아, 이만규 선배님. 알죠, 너무 많이 말죠. 교수님 이 방송 재밌게 보신다 그랬는데 저 신서 여기 재밌더라. 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식사 시간 5분입니다. 다음 거 들어가야 돼. 야, 5분이라고요? 자, 이거 드시면 첫 번째 코너 끝나고요. 바로 두 번째 코너 이어지니까 얼른 드세요. 네, 다 부으면 돼요. 다 먹어라. 고추장만 좀 더 주세요. 전기름 지금 먹으면 좋잖아. 일단 비비는 건 내가 비빌게. 줘봐라. 내가 맛있게 비빌게. 열무 하나만 있었어도 사람이 참. 이거 탄수화물 한 숟갈 먹어야지. 찹쌀이 쫀득쫀득해. 그러니까 그냥 쌀인데 이천. 야 쌀이 진짜 맛있구나 여기. 여기다 하나는. 근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네. 고추장하고 참기름 비율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야 여기다 꼬마만 좀 들어가도 꼬마. 무채 나는 여기다 하나 넣으면 무채. 저는 열무. 난 이 맛에 딱 들어가려면 계란 후라이.